전 세계적 이슈로 떠오른 난민 문제, 한국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수감자 자녀의 면접권 보장을 위한 캠페인이 전개돼 관심을 모읍니다. 신간 우린 어쩌다 부부가 됐을까의 공동저자 최가나 오은영 부부를 만났습니다. 북한에 홀로 남겨진 탈북민 자녀들의 긴급 구출을 위한 후원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지난해 터키 해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배기 난민 어린이의 사진 기억하시죠? 파도에 떠밀려온 아이의 시신은 난민 문제의 심각성을 전 세계적으로 환기시킨 계기가 됐습니다. 더 이상 남의 나라 일이 아닌 난민 문제, 한국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박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가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세계 난민 수는 6,53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분에 24명의 난민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이들이 구사일생으로 한국 땅을 밟는다 해도 난민 지위를 받기까지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난민 신청 후 심사를 받게 되더라도 언어와 문화 차이로 난민이란 사실을 입증하긴 어렵습니다. 난민 심사를 거부당해 인천국제공항 송환 대기실에서 수개월간 머물렀던 시리아 난민 26명이 최근 법무부로부터 입국 조치를 받은 사례는 난민들이 처한 현실을 단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난민들에게 법률 상담은 물론 생계 유지를 도와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국내 최초의 난민 지원 NGO 피난처입니다. 피난처는 현재 15명의 난민 신청자를 직접 돌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생활, 또 주거, 교육, 미래 이런 것들을 서포트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환란을 경험하는 이런 난민들에게 환란의 의미를 알려주고 또 환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또 그분들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여러 방법으로 그러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피난처의 도움으로 사역자의 길을 꿈꾸는 난민도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란 이유로 박해를 받아 한국으로 탈출한 아이만 씨는 한국에서 난민 인정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I want to refugee in Korea. I want to stay in Korea. I know how place go. I like it God and I like it Korea sure. And I like it me working in Korea from Jesus Christ. 하지만 난민 문제에 대한 한국교회의 인식과 노력은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 대표는 난민은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이라며 한국교회가 이들을 위한 사역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가기 어려운 나라에 주님께서 보내시는 거라고 분명하게 깨닫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교할 준비를 하셔야죠. 선교할 각오를 하셔야죠. 생명에서 사명으로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피난처는 난민들이 생존 문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명으로 깨어나게 꿈꾸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박은정입니다. 부모의 잘못으로 사회적 낙인이 찍힌 수감자 자녀들. 무관심 속에 방치되는 아이들을 위해 아동복지 전문기관 세움이 수감자 자녀의 면접권 보장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아동복지 실천의 세움은 가족의 잘못과 수감으로 인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지난 2015년 설립됐습니다. 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경림 상임이사는 수감자 자녀는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사각지대에 속한다며 자녀들의 면접권 보장은 교육적, 예방적 측면에서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움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의 면회 경험은 37.3%에 불과했으며 전체 교도소 52개 중 가족 접견실을 갖춘 곳은 13개에 그쳤습니다. 이 상임이사는 캠페인을 통해 부모의 수감으로 상처받은 아동들이 언제든 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며 한국교회의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김민정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 김민정입니다. 미국 정부가 처음으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수백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가 인권 침해만을 이유로 북한 최고 지도자를 제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미국은 김 위원장 외에 리용무 전 국방위 부위원장 등 개인 15명과 국방위원회 등 기관 8곳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번 조치로 향후 북미 관계는 더욱 경색될 것으로 보이며 남북 관계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울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지진 소식에 놀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서울대 민간 건축물의 75%는 지진에 취약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서울의 내진 대상 건축물 28만 4천 동 가운데 내진 설계가 적용된 건물은 7만여 동으로 전체의 24.9%에 불과했습니다. 공공시설물의 경우 5,600곳 가운데 내진이 확보된 곳은 절반에 못 미치는 45.5%를 차지했습니다. 민간 건축물에 대한 지진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여파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조짐입니다. 영국의 부동산 가격 하락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부동산 펀드에서 돈을 빼가면서 시장 불안이 형성되고 있고 이탈리아 은행권이 보유한 부실 채권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브렉시트 이후에 대한 우려 심리가 확산되면서 엔화 가치는 폭등하고 달러와 파운드와 가치는 급락하고 있습니다. 브렉시트의 후폭풍이 국제금융권을 얼마나 흔들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업 구조조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노동자들과 사측의 대립각이 커지면서 파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는 이미 파업을 선포했고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노동조합도 파업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조선 3사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고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가 파업을 결행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20회 서울국제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 6일 개막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만화인들을 시상하는 자리도 마련됐는데요. 애니 어워드 부문상은 김영구 애니메이션 감독, 코믹 어워드 부문상은 만화 불의검의 김혜린 작가와 독고탁의 고 이상무 화백이 받았습니다. 안현동 조직위원장은 서울이 세계 애니메이션 산업의 수도가 되는 것이 꿈이고 그 꿈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더욱 많은 인재를 양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TV 뉴스 김민정입니다. 최근 행복한 결혼 생활을 돕기 위한 책 우린 어쩌다 부부가 됐을까가 출간됐는데요. 부부가 함께 쓴 이 책은 결혼 이후 매일같이 갈등을 거듭해온 남편과 아내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회복되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이혼 직전까지 갔던 이들이 행복한 결혼의 의미를 깨닫게 된 사연, 정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일 자신들을 위해 울며 기도한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울보 선생으로 통하는 최가나 교사. 국어교사로 2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며 20여 권에 가까운 책을 집필한 최 씨가 또 한 권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번엔 아내 오은영 씨와 함께입니다. 저희 부부가 너무나 다른 환경에서 자라났고 그리고 이제 부부가 됐는데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갈등, 그리고 싸움, 그리고 회복 이러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 바로 이 우리는 어쩌다 부부가 됐을까 바로 이 책입니다. 같은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다가 부부의 연을 맺은 이들에게 결혼 이후의 삶은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술고래 집안에서 자란 남편과 5대째 믿음의 집안에서 성장한 아내 사이의 다툼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던 중 각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계기가 있었고 이후 서로가 하나님 안에 돕는 배필로 세워져 가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부부학교와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의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책에는 이들 부부가 갈등의 과정을 거쳐 변화되기까지의 과정이 자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좋은 상품의 본보기라기보다는 불량품이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좀 있는 책이 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요즘에 세상 속에 반드시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속에서 아마 또 더 만들게 된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부 사이에 있었던 그간의 모든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가정의 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자신들의 이야기야말로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특히 결혼을 단순히 사랑의 결과물이라고만 생각하는 많은 예비 부부들에게 결혼은 사랑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웨딩이라는 그 말이 있잖아요. 이제 결혼이라는 말이 그 영어 스펠링에는 ing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은 끝이 아니라 계속 진행돼가는 과정이라는 거.
그래서 결혼하는 부부들이 그걸 알고 간다면 아마 다툼의 요소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갈등과 깨어짐을 통해 결혼이란 한 몸이 되는 것에 더해 한 영으로 나아가는 과정임을 알게 됐다는 최가나 오은영 부부. 책을 통해 많은 부부들이 각 가정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그 안에 천국을 이뤄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책에서 혹시라도 한 부분이라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런 부부들이 보셔서 아, 가능하겠구나. 무조건 끝내고 깨는 것만이 방법은 아니라는 거를 한 번쯤 그들이 마음가운데 생각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굿TV 뉴스 정원입니다. 북한 사역단체들이 북한에 남겨진 탈북민 자녀들의 긴급 구출을 위한 후원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음악회에 참석한 탈북민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그리운 마음을 함께 나누며 한국교회에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탈북민 A씨 부부가 북한에 남겨두고 온 아들의 이야기를 전해 장례를 숙연하게 했습니다. A씨는 병만 고치고 돌아갈 계획으로 12살 아들을 북한에 남겨두고 왔는데 탈북한 사실이 북한 당국에 알려져 아들이 길거리를 헤매는 꽃제비가 됐단 소식을 들었다며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북한 땅에 하나님의 은총이 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한국교회연합 공동대표인 임창호 목사는 북한엔 5천 명의 아이들이 부모 없이 먹을 것을 구걸하기 위해 꽃제비로 살고 있다면서 한국교회가 큰 가슴으로 그들의 아픔을 돌보고 품을 수 있길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음악회엔 전 북한예술선전대에서 가수로 활동하다 탈북한 한옥정 집사, 김충선 목사 등이 찬양과 아코디언 연주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를 김주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800억 원대 교회 예산 횡령 혐의로 고소됐던 조용기 목사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회 바로 세우기 장로기도 모임의 일부 장로들은 지난해 10월 조 목사를 횡령 혐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특별선교비의 성격상 포괄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고 조 목사의 증빙서류 조작 여부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성경 속 노아의 방주를 실물 크기로 재현한 노아의 방주 공원이 현지 시간 7일 미국 켄터키주 그랜트 카운티에서 개장합니다. 실제 크기로 만들어진 노아의 방주는 지난 2010년 기독교인들의 후원으로 한화 1153억 원을 들여 사업에 착수했으며 길이 약 155.4m, 높이 15.54m, 폭 25.9m 크기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건물에 무슬림 기도실이 마련됐습니다. 병원 측은 무슬림이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편의를 병원이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대병원에는 현재 35명의 무슬림 환자가 입원했으며 가족을 포함해 약 100명의 무슬림이 병원을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장단기 발전위원회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작은 교회 목회자 정년을 연장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목회자 청빙이 어려운 교인 수 100인 미만 교회의 목회자 정년을 75세로 연장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기간 발전위는 이 제도를 통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70세 이후 목회자들이 지속적으로 사역할 기회를 제공하고 5년의 목회 기회를 통해 응급비를 지원받아 보다 안정적인 노후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굿TV 뉴스 김주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굿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뉴스 미션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